안녕하세요. 트레인프로 1잉의 특보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바디빌딩 팬분들이라면 잠을 설칠 정도로 흥분되는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하디 추판에 미국 비자가 승인돼서 하디 추판이 현재 미국에 입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중반기에 허니 램보드의 이보진 뉴트리션과 스폰서 계약을 맺고 하디 추판은 그때부터 미국 비자를 따기 위해서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 결과 여러 번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파이어를 따냈음에도 출전 못했던 하디 추판이 드디어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디 추판이 오픈 카테고리에 출전하느냐 아니면 212파운드 즉 96kg 마이너스 체급에 출전하느냐인데요. 이는 하디 추판이 212파운드 및 오픈 카테고리에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뜻인데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마치고 2주 뒤에 열렸던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하디 추판은 212 체급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서 212 체급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되죠. 그 이후 하디 추판의 매니저와 이야기한 결과 하디 추판은 올림피아가 아닌 아놀드 클래식에 도전을 하지만 비자를 따지 못해서 출전하지 못합니다. 중반기가 지나 하디 추판은 토론토 프로에 도전을 하는데 그곳에서 캐나다 비자를 따지 못해서 토론토 프로 오픈 디비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밴쿠버 프로에서 하디 추판은 드디어 캐나다 비자를 따내고 밴쿠버 프로쇼에 출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 8위였던 네이선 디아샤와 격돌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에서와 같이 하디 추판이 오픈 디비전에 출전하는 것은 비단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산마리노 프로에 출전해서 브랜든 커리를 이기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세드릭 맥밀란에게 패한 경험이 있는데 하디 추판은 지금 보시는 산마리노 프로 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사이즈를 들고 와서 올림피아 8위였던 네이탄 디아샤가 출전한 밴쿠버 프로에서 완벽에 가까운 압승을 거두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하디 추판은 오픈 디비전까지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따내게 되고 세계 최초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212와 오픈 디비전 둘 다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하디 추판에겐 세 가지 옵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212파운드에서 경쟁을 하거나 두 번째는 오픈 디비전에 출전해서 경쟁을 하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오픈 디비전과 212파운드 둘 다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옵션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은데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최초로 두 가지 카테고리 모두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딴 사람이 하디 추판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트니스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레드콘1의 에런 싱글맨은 올림피아 관계자에게 물어봤고 하디가 둘 다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사실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가능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바디빌더의 체력적인 문제나 올림피아 프로모터들의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제쳐두고 이제 두 가지만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저 트포이는 지난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만났던 하디 추판의 절친이자 매니저에게 직접 DM을 보내 물어봤고 그로 인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디 추판과 허니 램보드는 사실상 오픈 디비전에 갈지 212 디비전에 갈지 아직까지도 결정을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뒤이어진 말에서 하디 추판이 밴쿠버전에서 보였던 모습은 103kg의 완벽한 다이어트를 시행한 몸이라고 했고 하디 추판은 미스터 올림피아의 베스트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 카테고리를 고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밴쿠버 프로쇼에서 본인 인생 커리어의 최고의 몸을 가져왔던 하디 추판이 오픈 디비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결정은 허니 램보드와 하디 추판에게 달려있습니다. 트포이였습니다. 라바코리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